달러를 많이 찍어냈는데 희한하게도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강해요. 강한데 이런 현상이 또 과거에는 언제 있었나 보면 오늘 매크로 관련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실적주들 이제 실적이 쭉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지금 팽배한 우려들은 수요 위축, 즉 소비가 생각보다 안 좋은 것 아니냐. 결국 경기 위축 우려를 더 키우면서 물가도 못 잡고 경기 침체도 더 심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보면 우리를 두렵게 만든 뉴스가 이제 6월 달에 CPI가 뭐 9.1% 나오고 그리고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이 보면 와 이제 경기 침체 들어가는구나.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안 좋게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약간 의아했던 게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잘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이번에 2분기 즉 4월, 5월, 6월 달 뭐 애틀랜타 연준에서 발표한 GDP 나와 보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이 소매 판매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게 이게 거짓말인가? 그래서 기업 실적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최근에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를 꼼꼼히 체크하거든요. 근데 월마트도 그렇고 비자 실적 발표만 하더라도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19%가 늘었어요. 그러면서 비자의 이제 CFO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소득층의 소비 둔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부유층의 소비 사치재라든지 고가품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아니 GDP는 지금 마이너스가 막 나오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출은 안 꺾이지? 거기다가 다른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다 플러스 10% 전후로 잘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보면 방금 이제 비자의 그 CFO가 얘기처럼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주식시장을 보면서 와 주가가 이렇게 박살나는 거 보니까 경기 침체가 아주 혹독하게 올 거구나라고 우려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소비가 위축되는 모습은 안 보이고요. 조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그 경기 침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간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에 대한 반론들은 네. 자 지금 이제 비자에서 이제 높아진 매출의 이런 것도 이제 판가가 올라가면서 그렇죠. 그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네. 지적도 있고 2분기 GDP 국내 GDP가 서비스 수요에 힘입어서 사실 0.7%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한마디로 코로나 한테 못 만났던 사람들이 만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요. 뭐 GDP에 끊임없이 기여하기는 어렵다. 네. 이런 반론들도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왜 우상향이었을까? 기업들의 매출도 다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뭐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30년 전에 뭐 신라면이 이제 90원, 100원 했었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이제 기업 매출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농심의 주가도 우상향 됐는데 우리가 지금 CPI가 9%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옛날에 제 그 학교 다닐 때 당구비가 이제 300원 하다가 400원 되잖아요. 네. 한 달 정도 당구장이 약간 썰렁해요. 한 달 지나고 나면 그 400원에 다 적응을 해요. 네, 그럼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면서 기업들이 판가를 다 올렸는데 판가를 올렸는데도 다 소비를 하더라는 거죠. 네.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주식시장은 너무 수요가 꺾였을 거야라고 우리가 우려를 한다는 거죠. 이제 사실 지금 주식시장을 둘러싼 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또 에너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에너지는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계속 무기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겨울이 오면 네.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게 되면 유럽이 어떻게 흔들릴 것이냐. 그래서 도대체 이 유럽을 둘러싼 이 에너지 가격의 이 복잡한 함수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가지고요. 솔직히 그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잘 모르겠는데 그 이번에 뭐 전쟁이 흘러가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면 경제적으로요. 경제적으로 이제 가장 러시아 입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은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요즘 아시다시피 하루에 러시아가 기름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이 1조 8천억 정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밀당을 통해서 계속 고유가는 유지를 하면서 그런데 이게 밀당이 너무 지나치게 가다 보면 방금 가스 얘기하셨듯이 에이 러시아 가스 안 써 우리 미국에서 그냥 LNG 수입해서 계속 쓸 거야 완전히 대체해버려 또는
독일이 이제 원전 탈원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도 프랑스처럼 원전을 다시 키우자. 이렇게 돼버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가스 계속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는데 왜 미국에서 빨리 중재를 안 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니, 미국이 세계 최강으로 갖고 있는 산업 경쟁력 중에 하나가 방위산업이잖아요. 네. 아니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독일, 폴란드, 뭐 대만, 일본, 우리나라 등 방위 수요가 커지죠. 네. GDP의 네. 뭐 1.5% 이렇게까지 떨어졌던 방위비를 2% 이상 늘린다고 그러고 얼마 전에 이제 폴란드에서 우리랑 MOU 맺은 거 이런 거를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굳이 이 전쟁을 빨리 끝낼 필요가 있을까? 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리고 새로운 시각이네요. 텍사스나 이런 쪽에서 이제 셰일가스를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셰일 오일이 생산되면서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산유량 1등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014년 이후로 100불대에서 머물던 유가가 40% 50불대로 레벨 다운이 확 돼버렸는데 그 미국의 이제 이 기름을 시추하는 광경을 보면 BP가 이제 40불 정도인데 거기서 생산하는 그 기름 말고 옆에서 이제 가스가 나오는데 가스는 다 불태워버려요. 근데 이번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러시아가 저러니까 실제로 유럽에서 지금 미국산 LNG를 대거 수입하고 있죠. 러시아에서 가스를 줄여버리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버리던 가스였는데 어 유럽에다가 팔아먹으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버리던 셀 가스까지도 LNG로 만들어가지고 유럽에다가 팔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중재하지 않고 계속 무기 갖다 주면서 계속 싸워라. 이런 참 불편한 진실이 있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 논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냥 가스 안 쓰고 우리 원전으로 할래. 이 단계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취할 건 다 취하고 결국은 러시아도 다시 가스 공급하고 그럼 미국도 방위산업에서 수출 계약을 하고 뭐 이러면서 서서히 이 전쟁을 끝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4분기 휴전론에 이제 동의하시 거죠. 예. 유럽 얘기 나오니까 이제 또 유로 이야기로 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22가 50bp를 인상하면서 제로금리를 탈피했죠. 예. 그런데 여전히 뭐 강달러 패리티 상황은 거의 지속되고 있고 그렇죠. 일본은 뭐 요지부동입니다. 강달러 시대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 네. 뭐 강달러가 꺾이는 조건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달러를 많이 찍어냈는데 희한하게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한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강해요. 강한데 이런 현상이 또 과거에는 언제 있었나 보면 2008년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미국이 QE1, QE2 하면서 돈을 네. 확 풀잖아요. 그러면서 2009년 10년 동안에 달러 대비 뭐 원자재 가격 오르고 이머징 마켓 주식 오르고 막 올랐는데 2011년 이때 되니까 갑자기 남유럽 위기가 터져요. 그렇게 남유럽 위기가 터지면서 달러가 강해집니다. 그렇게 달러가 강해지니까 원자재 가격이 약해지고 이머징 마켓 주식이 빠지거든요.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고 나서 2000 이제 뭐 12, 13, 14, 15 가다 보면 또다시 달러가 서서히 약해져요.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 과연 달러가 계속 강한 걸 원할까 아니면 적절한 선에서 달러의 강세, 약세가 이래 반복될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우리가 1985년 9월 22일 날 있었던 플라자 합의 아시죠? 그 플라자 합의 때 지금 달러 엔 환율이 136 하자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240에서 270 사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공교롭게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되게 강달러였어요. 계속 그 강달러 현상을 보이니까 1985년도에 미국이 이제 일본, 독일, 캐나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한 거죠. 아니 너네들 이렇게 우리나라에다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수출해가지고 가져가는데 엔화가치 절상시켜라. 그렇게 한 게 이제 플라자 합의였고 그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실적 그 다음에 구글 실적을 보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율 때문에 영업이익 순이익이 줄었다라고 돼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넷플릭스 같은 거 가입할 때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11,000원을 내는지 아니면 달러로 내는지 우리나라 돈으로 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달러로 환전을 하니까 10달러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때문에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의 지금 이익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까 미국 정부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달러 강세는 약간 피크아웃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물가를 낮추려면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서 수입 물가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강달러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데 만약에 이제 CPI가 이번에 9.1을 찍고 하반기로 가면서 지금 이미 이제 픽아웃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꺾이면 저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굳이 강달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시장을 둘러싼 건 이제 강달러가 조금 꺾이고 또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충분히 이제 원래 이제 뭐 목표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점차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강달러가 꺾임으로 인한 외국인 순매수 회복 아주 긍정적인 희망 스토리를 꿈꾸고 있죠. 뭐 드림하고 있는데 내년도 금리 인하 기대가 우리 시장에 언제부터 영향을 끼칠지 또 사실 실제하는 기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최근 장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고객들한테도 또 2년 만에 주식으로 한 20% 이상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말씀을 드리면서 왜 박전문은 그렇게 시장을 좋게 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신다라고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2, 3주 전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되면 미국이 금리를 오히려 못 올릴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되면 오히려 금리를 낮춰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전부 다 내년에 3.5에서 뭐 4.1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가장 가까웠던 시기 2019년도에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이 뭐 50 이하로 막 가고 또 PMI 지수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안 좋게 나왔을 때 2019년도에도 2018년 연말에 페드의 점도표를 보면요. 2019년도에도 금리를 두세 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2018년 11월 12월 달에 주가가 박살이 났었는데요. 근데 정작 2019년도에 경기 침체가 오고 물가에 대한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니까 오히려 3.21을 찍었던 10년 물 국채 금리가 1.5%까지 떨어집니다. 1.5%까지 떨어지니까 아니 점도표에서 두세 번 더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던 페드가 2019년도에 금리를 세 번 내려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페드 FOMC 회의에서 75BP를 인상을 할 거잖아요. 이 75BP를 인상을 하고 과연 9월 달에 50BP를 더 인상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인 건 만약에 이제 75BP를 올리고 이제 다음에 뭐 50BP를 또 올린다 한들 사실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또 오히려 커질 수 있는 그런 또 역설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정말 유명한 투자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위기에서 기회를 찾으라고 하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우리가 정말 다 죽어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한다면 시장 자체는 언제든지 금리를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번에 뭐 CPI 발표할 때 보면 에너지와 푸드를 제외한 뭐 코어 CPI는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년 동기 대비잖아요. 네. 작년 동월 대비. 그렇게 보면 작년 동월 대비에서는 유가랑 그런 곡물가 다 올랐어요. 역기저 효과로 올해 대비 내년 보면요. 저는 코어 CPI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드디어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막 난리인데 어쨌든 그런 얘기하면서 금리는 꺾일 거라는 거죠. 네. 우리 글로벌 빅테크주 실적에 대해서 아까는 이제 지금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은 미국의 기업들 글로벌 빅테크주들의 실적도 좀 저평가돼 있거나 저계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도 좀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워낙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거기 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2분기 실적. 예, 어제 발표했던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구글 어제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여전히 10%대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 순이익은 마이너스 났어요. 적자가 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감소했는데요. 감소했는데 이유를 봤더니 매출이 11% 증가했는데 비용이 18% 증가했네. 그 인건비였어요. 네. 인건비가 이제 18% 올랐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그렇게 올랐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랑 올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사람 서로 끌어당긴다고 난리였으면서 갑자기 바뀌었죠. 사람 잘라버리고 있어요.
뭐 빅테크 기업들 지금 인원 감축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 예전에 우리나라 은행들도 그렇고요. 구조조정 발표가 나잖아요. 구조조정 발표 나면 주가가 올라요. 근데 최근에 보면 구조조정 발표가 딱 나오니까 와, 이 정도로 상황이 안 좋나? 예. 근데 이제 실적을 딱 까보니까 아, 매출은 계속 증가인데 인건비가 이익을 까먹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아, 인건비 줄이자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걱정 안 하셔도 그 탑 매니지먼트의 경영진들이 이런 식으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 다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반기에는 오히려 사람을 줄여버리니까 카운터 오퍼를 요구했던 종업원들이 저 열심히 일할게요로 바뀌는 거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는 이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사람 수를 줄이는 거는 사실 한 번 더 뜯어보면 네. 이제 이익에 따른 그 사업부 정리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부별로 대응이 달라서 사실 빅테크 입장에서는 실적을 좀 더 뭐랄까요? 슬림화하고 좀 더 네. 효율적으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코로나 위기 때 그렇게 사람들이 출근도 못하고 락다운 상황에서 기업들 이익이 대폭 늘었어요. 그 왜 대폭 늘었냐면 그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기업들에 보면 우리가 쓸데없는 워크숍이나 출장 이런 거 많잖아요. 네. 네, 쓸데없다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출장이랑 이런 거 워크숍이랑 뭐 기업 팀 미팅 이런 걸 안 하니까 오히려 생산성이 늘어난 거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이 늘고 재택을 하면서도 생산이랑 기업 경영에 크게 차질을 안 빚네. 예, 그렇기 때문에 와 인원을 10% 줄이면 매출이 10%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항상 조직은 약간 비대하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다이어트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의 민낯이 까발려졌다. 네. 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더 건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인건비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이익과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각합니다. 네.